122페이지 148번이요. 연습문제 스텝 2부터 하겠어요. 두 다항식 148번 두 다항함수 fx, gx가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졌을 때 얘를 만족시킬 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의 y는 fx 곱하기 gx 여기에서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식을 생각할 때 미분계수니까 얘를 미분하는 식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f'x gx 플러스 fx g'x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진 상태에서의 미분은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 한번 쓰고 뒤에 거 미분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야 된다. 요거 공식 기억하세요. 자, 그럼 앞에서 지금 주어진 식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 그럼 얘는 원래 그 미분은 극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x가 3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근데 분모가 0으로 가게 되면 얘는 우리가 보통 배운 0분의 0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극한값이 지금 1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원래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약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2는 뭐야? f 3 함수값 자체가 2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f 프라임 뭐지? f 프라임 3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리미트 x는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gx 마이너스 1 얘도 값이 2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얘도 극한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0으로 된다는 얘기는 g3은 1이라는 소리야. 그죠? 그렇지? 그러므로 얘는 형태에 따라서 결국 얘가 의미한 바는 g' gx 그러니까 g'x에다가 3을 대입하면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값이 다 나왔어. 어떻게 나왔다? f'x에다 3을 집어넣으면 1이다. 그러니까 fx라는 것에 3일 때 미분계수는 1이다. 그 다음에 함수값은 2이다 라는 것과 gx의 함수 gx가 3일 때 함수값은 1이고 그때 미분계수 값은 2이다 이렇게 나왔죠. 각각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g'x 여기다 지금 3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서 g3 아니 뭔 소리야 미안해 f'x 얘는 1이다. 그럼 1 곱하기 g3 1 잘 안 보이죠? 자, 다시 그 다음에 여기 이 값에다 넣는 거야. fx 값 f3일 때 2 그 다음에 g'x g'3일 때 2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5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원래 기본적인 형태를 아셔야 돼요. 극한값은 뭐 x가 어떤 특정한 a의 값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뭐 이런 형태. 이게 뭐 함수값이 존재했을 경우에 함수값이란다. 얘가 극한값이 존재했을 경우에 어떤 특정한 극한값으로 존재했을 때 그렇게 식을 풀어서 형태는 x-a fx-fa의 형태 요런 형태가 되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고 리미트 x가 a로 가면 요때는 요때 여기서 함수값을 알고 이 전체는 f'a다 여기서는 미분계수의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네.